여기 저 기자님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자, 사모님 내려오시고. 막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으신데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지금 보글보글 바글바글 맛있게 끓고 있는 것은 여기 심포동 맛집에 왔습니다. 남도집에 시원하게 식사까지 할 수 있는 대구탕 주문했습니다. 자, 지금 아니 저 뭐야 얼굴이 왜 그래요? 자, 대구탕, 이거 대구에, 이거 비싼 건데, 진짜 맛있는 건데, 지금 손만 출연하고 계시는데, 우리 순복음 사랑도에, 가정자 오늘은 목사님으로 오셨지만, 평일에는 셰프십니다. 33년 전통의 부대찌개 셰프님이 오늘은 대구탕 주문해서 안 되고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드리고 신포동 남도집 맛집에 왔습니다. 자,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맛집을 또 사랑하시나 봐요. 네, 제가 악기는 노래 잘하는 가수 네. 혜성 씨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분이 남도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네. 너무나 먹고 싶어서 대구탕을 시켰습니다. 근데 너무 끓는 모습이 너무 맛있고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또 식당의 전문가입니다. 네네. 셰프님이시니까. 자, 셰프님으로서 맛병칼을 이거에 그냥 말이 필요 없다. 네. 와서 먹어보시면 합니다. 합소보쇼이. 아니 저 옆자리 엄청 맛이 얼마나 맛이 좋으면 또 가락이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오늘 또 코로나19 때문에 두리두리 앉았는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 네, 다녀오세요. 자, 오늘은 자, 저기 보이실까요? 내 어머니를 부르시는 가수 혜성씨가 운영하는 신포동 남도 맛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풍해졌습니다. 잠깐만 카메라를 닦아야 돼. 아, 찌개 끓는 데 갔다 왔더니 카메라가 풍해졌어. 카메라가 세 개인데요. 막걸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니 발달하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바쁘세요?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 식사하시다 말고 가락을 하시는지. 기분 좋으시니까. 저분은 이분 누구예요? 매니저? 매니저예요. 로드 매니저, 로드 매니저. 아니,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여의도 부대찌개 사장님. 말을 못 하게. 지금 사찰 가라. 여기가 사찰 가. 부대찌개가 나오고 그래. 아니 여기 신포동 맛집에 또 부대찌개 맛집 사장님이 왜 나오고 오셔서. 동태탕에다가 비해한대요. 네, 그러니까. 대구탕이 대구탕. 대구탕에. 아, 우리는 대구탕 시켰는데 여기는 또 뭐 이렇게 살아있는 다 잡쌌네 벌써 오징어 해. 아, 절반이나 들어가 버렸고 뭐 어쩌려고 있어. 맛있은 게 그지. 맛이 어때요? 맛있은 게 없어져 버렸지. 됐으면 말을 살살 반찬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침을 다 삼켜버리고 왔으니까. 아니, 오징어가 전날에 겁나게 맛있은 게. 겁나게 맛있다. 겁나게 맛있어. 우리 막걸리 한 잔에 우리 박사님도 계시네. 박사님 아이고. 맛이 어떠세요? 아이고 겁나게 좋습니다요. 겁나게 좋아요. 네. 끝났어요? 네. 당신 마음 변하셨나요? 어째? 자, 우리 친구 사장님. 사장님 바쁘세요? 네. 사장님 바쁘세요? 사장님 바쁘세요? 예, 바쁩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일찍 다들 들어가고 우리밖에 없네요. 힘드시죠? 고마워. 애냐? 예, 네, 끝났어요? 좋았어. 저 우리 밥 박사 좀 많이 줘라. 머리 많이 쓰니까. 한 말씀 하세요, 사장님. 머리 뇌가 아프니까. 먹읍시다, 좀. 아, 밥 먹는 데 되지 않나? 그래. 만난 거 좀 먹읍시다. 아따, 서로 누가 많이 먹을까봐 겁나가지고 말 시키지 마라 그러네. 맛있게 드세요. 겁나게
맛있는 거. 네. 연락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자.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그래서 손님들 가시고 저희들만 식사를 하고 있어서 카메라 켜고 인사드렸습니다. 심포동 맛집 남도집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그 주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식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